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2017년 기준 국내 환자 2,600명이 앓고 있는 희귀 난치 질환 다발성 경화증. 인체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 뇌,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환자가 앓고 있는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 면역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은 초기에는 재발한 후 장애 없이 증상이 호전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발이 반복되면서 신경 손상이 누적돼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겨서 탈수초 및 축삭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임상경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양성, 재발 이장형, 2차 진행형, 1차 진행형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재발 이장형의 경우는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나 때로는 회복이 완전하지 않아 신경학적인 장애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떨어져 나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경계는 뇌, 척수, 시신경이 해당하는 중추신경계와 그 외 신경조직들인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신경조직들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전기적 신호 전달을 수행하기 위해 수상돌기와 축삭이라는 2종의 돌기를 가지는데 이중 축삭은 절연체인 수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축삭은 신경세포에서 길게 뻗어나온 가지로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초는 이러한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절연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겉을 싸고 있는 전선 피복을 수초, 피복 안의 구리선을 축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국내 환자는 2017년 기준 2,600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이 3.5명에 불과해 희귀 난치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나이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20세에서 50세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많이 발병하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 배가량 많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햇빛 노출량이나 비타민 D 수치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흡연 또한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증상이 한두 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완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게 특징인데요. 발병 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장애로 이어지는데 일단 손상된 중추신경을 다시 살리기 어렵기에 무엇보다 정확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중추신경계 어디에도 병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다양한 신경학적인 이상을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나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는 시신경염, 급성척수염 증상 및 뇌간 이상 증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이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약 2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질환의 발생 빈도를 따져봤을 때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많게는 10만 명당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환자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권에서는 환자 수가 10만 명당 5명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동양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발성 경화증은 발병 당시에 시신경의 침범으로 시력 저하, 척수의 침범으로 상하지 마비 및 감각 이상증, 대소변 장애 등을 보이는 환자가 서양에 비해 많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의 기본 개념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병변이 시간을 두고 공간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위해서 병력 청취 및 신경학적 검진을 바탕으로 MRI, 뇌척수액 검사, 유발전위 검사 및 감별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발성 경화증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치료 목표는 재발 방지를 통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크게 급성 악화 및 재발 시 치료와 질병 완화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 악화 및 재발 시에는 고용량 콜티코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하며 반응이 없는 심한 급성 증상에는 혈장 교환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병 완화 치료로는 면역 조절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치료제로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터페론 주사 치료제가 있으며 근래에는 경구용 약제도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질병 완화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빈번하거나 급속도로 악화되는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초기에는 증상의 재발과 회복을 반복한 후 더 병이 악화하지 않고 가벼운 정도의 장애만 남거나 장애가 전혀 없이 회복되지만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대다수의 환자는 일정 기간 동안 불규칙한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신경계 손상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인터페론 주사제는 장기간 사용해도 비교적 적은 부작용을 보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약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주사를 맞고 나서 몸살 기운 같은 근육통, 관절통 혹은 미열,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사 치료 초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를 맞은 부위에 부종이나 통증 혹은 2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임신할 수 없나요? No! 아닙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안정적으로 임신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다발성 경화증 진행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호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전 충분히 치료를 한 후 투여 중인 예방 약물을 중단할 수 있으나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담당 의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환자가 매일 코코아를 한 잔씩 마시면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어느 정도 맞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코코아 섭취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불편감 중에 하나인 피로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좀 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 제대로 치료하는 건데요. 다발성 경화증은 현재 희귀 질환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치료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등이 감염으로 인해 재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결을 유지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